요 구멍으로 종이 필터를 뭐 앞에 있는 종이 필터를 꽂아서 종이 필터를 꽂는 것은 그 찌꺼기라든가 거친 것들 이래 이물질들 그리고 또 오일 같은 것들이 밑으로 흘러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걸름만 같아라는 거 한번 걸러 도자기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일부 또 뭐 조금 보급사게 보이기 위해서 동 동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핸드드립은 온도라든지 뭐 불기라든지 내리는 시간이라든지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양한 맛을 낼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연하게 마실 수 있고 진하게 마실 수 있고 A하고 에티오피아 시다모 이렇게 두 가지 커피가 준비가 돼 있어요. 한 뭐 열흘 정도 됐으니까 제가 주문한 지가 열흘 정도 됐으니까 뭐 맛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부하는 커피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커피 원래 커피 맛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뭐 요리 이 정도로 많이 훈련해요. 커피 하시는 분들 맛있는 생선은 헤어도 먹고 조금 뭐 한 장 두 장 지난 생선은 또 가지고 와서 뭐 여러 가지 야채도 넣고 또 엄마손 가시가루 넣고 이렇게 해서 맛을 내는데 근데 그 커피를 먹어보니까 의외로 그 매운탕이 그 생선탕이 의외로 맛있어요. 그게 커피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건 좀 생략하고 아주 뭐 몇십만 뭐 몇백만 그런 커피는 아니지만 선생님들도 어디 사이트에서 맛있는 커피가 있으면 주문해서 갖고 와서 또 같이 먹어도 되고 이러면서 이런 게 커피인가 보다 이런 거 한번 찾아봐보자고 앞에 있는 도구들이 있죠? 그 핸드밀에 계속 오늘도 쓰고 내일도 쓰고 그러면은 요 작업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체험이 끝나고 나면은 도발을 해놓다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커피는 볶으면은 오일 성분이 나와요. 아니 기름 성분이 그냥 생으로 있었을 때는 그냥 콩이 들어가는데 볶으면은 기름 성분이 나와서 상태가 시작되는데 핸드밀 안에 남아있던 찜썩이들이 상태가 발생되면은 물을 갈았던 커피가 맛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한 에어프라이어 정도 넣고 청소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네. 어느 정도 네. 회사마다 스푼이 그렇게 틀리는데 자 일단은 핸드위에다가 20g을 한번 잘 흘리지 말고 담아보시게요. 20g? 네. 네. 두 스푼. 반대로 이렇게 접은 것은 반대로 한번 꺾어서 접어주시고 이제 3사인용 지금 하는 것은 1인용 자 그리고 가운데를 이렇게 손가락을 넣으셔서 한번 치워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 이제 각이 있는데 이건 너무 뚜껑이니까 딱 안 맞 이빨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벌려서 요 끝에를 이렇게 마른 것 그 종이 필터를 한번 헹궈내는 거를 해보면 린싱이라고 하는데 외워주고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한번 청소도 하고 분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버리고요 물은 그 물은 이제 장냄새가 좀 나고 그리고 안에 한번 부어보세요. 댄스 그냥 흘리지 않게 더하는 걸 보시면 돼요. 평평하게 평평하게 해줘야 물이 골고루 적시니까요. 그리고 나서 주전자를 긁고 자 20g 정도를 가장 가는 물줄기로 중심부터 해가지고
살짝 적셔준 거예요. 20g 정도. 네. 이게 이제 복갑에 있던 커피, 잠자고 있는 커피를 불려서 안에 있는 에센스로 해서 좋은 성분들을 빼내기 위해서 커피를 불리는 거예요? 그렇지. 초벌, 에버를 불리는 거. 뜸들인 거예요. 이걸 한, 그렇지, 양을 적게. 다음에 하실 때는 온도를 체크하고 시간도 체크하면서 25초 흘렀다 생각하시고 100g 정도 물을 한번 가운데서부터 원형으로 천천히 더 가늘게 천천히 천천히 낮은 점에서 물이 주전자에서 커피로 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쪽에 닿지 않게 해야 돼. 필터에는 닿으면 안 돼요. 생각할 정도로 정성스럽게 그 안에서 네? 더불어? 자, 100ml 정도 어깨 높이로 다리를 벌리고 자, 한 손은 오른손 왼손을 자세가 다리 벌리고 자, 오른손은 주전자로 드리프에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 뭐 다음은 또 드리프에 닿으면 주전자 주위가 닿으면 돌릴 수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정성스럽게 아, 물이 고여 있어야 추출이 되는 거니까요. 이 껍질을 싸고 있고 요 안에 또 은피라고 해서 실버 스킨 아까 갈았을 때 요 먼지 같은 거 노란 먼지 같은 게 나온 안에 있던 거 이제 실버 스킨이라고 하고 은피라고 해서 실버 스킨이에요. 안에 또 그 점막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이렇게 요게 이제 그린빈 예, 그린빈 생두 자 요것은 갖다 박으면은 두 달 뒤면은 콩나물처럼 두 달 정도 가면 콩나물처럼 싹이 올라와서 그게 한 4년 정도 크면은 첫 꽃을 피어요. 네, 화분에서 저도 이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12,000, 13,000개까지 키우다가 지금은 이제 죽여가고 있어 많아서 이렇게 건조해서 만든 차가 카스카라, 뭐 스타벅스 같은 데서도 뭐 판다 그래요. 이거 이제 과육 커피 체리 과육차라고 보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건 또 제가 이파리를 한번 말려서 새순 녹차처럼 커피 새순 이파리를 따서 한번 말려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커피 열매를 빨간 열매를 통째로 이제 술에 한번 담가봤어. 뭐 좋아하시면 한잔 뭐 껍질 안 벗긴 상태라요? 네, 잘 씻어가지고 그냥 술에다 담금주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아마 커피라는 열매 자체가 과일 자체로서도 상당한 약성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칼비의 전설처럼 그 야생 사냥이나 염소들이 이 열매를 따서 씹어 먹고 어떤 기운을 차렸다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풍부한 과일 향과 선미를 느낄 수도 있고 특유한 묵직한 향과 선미를 맛볼 수 있다. 카페인이 거의 없어 저녁에 마시기에도 부담없는 좋은 커피이나 자 묵직한 에티오피아 식당이 자 우리가 이제 그 자격증이나 요것을 원칙은 알아야 되니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10시간 동안 공부하면서 규칙대로 해보지만은 그것이 꼭 정답은 아니다. 내가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고 응용을 해서 더 맛있는 나한테 맞는